리딩버디 2 5-1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프린트 숙제했던 것들 준비해 두시고요. 필기할 준비도 하고 선생님 설명 속도가 빠르면 일시정지 누르고 필요한 내용들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먼저 전체 내용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보니까 뭐 이거 인터넷인 것 같아요. 인터넷이고 진희라는 애하고 카레오라는 친구하고 지니하고 카레오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친구가 지니네요. 더듬이처럼 생긴 거 지니하고 왕관을 쓰고 있는 여왕관을 쓰고 있는 카레오의 대화입니다. 먼저 지니가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라고 얘기하네요. Okay, I'm going to travel 하면 나는 여행 갈 계획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I'm going to travel. Travel이 여행 가다라는 하다시고요. 여행하다라는 뜻이죠. 하다시고요. 여기에 있는 거 be going to라고 하는데 be going to는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뜻, 이런 예정이다 이런 뜻이죠. 뭐뭐 할 예정이다. 난 travel 할 예정이야. 그다음에 어디로 where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I'm excited. 난 신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랬더니 카롤은 good for you. 잘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good for you 잘 됐구나 이런 뜻이고 but 그러나 you should be careful 넌 조심해야만 돼 in Singapore 싱가포르에서는 조심해야 돼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랬더니 지니가 why 왜 조심해야 되는데 라면서 이유를 묻는 거죠. 오케이. 왜? 뭐 why 뒤에 생략된 말은 와, 왜 내가 조심해야 돼? 왜 하고 내가 조심 해야만 하니 싱가포르에서 보르에서 이런 뜻이죠. 그럼 why 뒤에 생략된 말은 why should I be careful?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가 생략된 거죠. 근데 뭐 카롤이 good for you 잘 됐구나 그랬더니 but 그러나 you should be careful 넌 조심해야만 돼 싱가포르에서는 in Singapore 그랬더니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왜 why should I be careful 내가 조심해야만 하니 싱가포르에서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유를 물어봤으니까 because를 사용해서 대답할 수 있죠.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하고 있네요. 한번 조금 옮깁시다.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그러니까 몇 가지 규칙들입니다. 몇 가지 규칙들은 규칙들인데 어디에 있는 거기에 있는 there는 뭐 거기에 이런 뜻이죠. 뭐 우리말하고 다르게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뒤로 갈 때도 많아요. 여기엔 영어는. 그니까 뭐, 요 부분을 영어로 쓰면 거기에 몇 가지 규칙들 거기에 글씨가 써 쓰기가 힘드네요. 거기에 몇 가지 규칙, some rules there의 뜻이 거 there에 있는 some rules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인데 뭐 우리말하고 달리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우리말은 이렇게 앞에서 항상 우리말은 항상 앞에서 뒤에 있는 말을 꾸며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는 이렇게 가끔씩 우리말하고 다르게 뒤로 가기도 합니다.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 some rules there 여기에 rules가 여러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면 some rules there 했듯이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니까 요 부분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이죠. 그것들 그러니까 데이죠. 데이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이 다르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안만 길어봤자 some rules there 했듯이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니까 요게 이렇게 해서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 데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데이랑 어울리는 비동사 is가 아니라 are가 여기 있는 거죠.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 다르다. 근데 어 앞에 because를 붙였으니까 거기에 there에 있는 some rules가 different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의 규칙들과는 Korean rules 한국의 규칙들과는 다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몇 가지 규칙들이 법들이 한국의
기법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Should be careful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대어는 뭐 되시왔냐? Some rules in Singapore 되시왔죠? Some rules in Singapore 하면 싱가포르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 말이죠. 싱가포르의 규칙들이 are different. Different는 다른이라는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여서 합쳐서 다르다라는 문장을 만들고 있네요. 다르다. Are different. Okay. 그랬더니 지니가 계속 물어봐요. What are the rules? 뭐 여기에다가 굳이 뭘로 타면 What are the 어떤 rules?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그 다른 규칙들이 뭔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그 다른 규칙들이 무엇이니? 근데 이제 한국의 법하고 싱가포르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니가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그 다른 규칙들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지니가 Don't drink soda. 소다 하면은 뭐 콜라 사이다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Don't drink. 명령문이네요. 마시지 말아라 이러고 있죠. 마시지 마. 소다. 콜라 사이다 같은 거 마시지 말아요. Or 여기에 don't가 생략됐죠. 또는 don't eat. 먹지 마라. Anything. 어떤 것을 in the subway 지하철에서. 아, 지하철에서는 뭐 마시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나 봐요. Don't drink soda or don't eat anything. 이 말이죠. 콜라 사이다 마시지 말고, 그리고 어떤 것도 먹지 마. In the subway, 지하철에서는. 자, 또 다른 규칙도 얘기하나 봐요. And don't feed birds. 새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요. In the park, 공원에서. Okay. 그래서 don't drink soda or don't eat anything. 뭐 마시지 말고, 먹지 말고, 지하철에서 먹거나 마시지 말고, and don't feed birds. 새들에게 먹이도 주지 마. In the park 공원에서는. Really? 정말이야? Anything else? 그 밖에 다른 건뭐 없어? 여기 좀.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 뭐 다른 규칙. Anything else의 뜻은 그 밖에 다른 건 이런 뜻이에요. 그 밖에 다른 건 다른 뭐 어떤 거일까요? 뭐 어떤 것은 없니? 뭐 이런 말이 생각된 거 없니? 이런 말이. 뭐 여기에는 그러면 뭐 is there 이런 게 생략됐어요. Is there anything else? 그 밖에 딴거 있냐? 없냐? Don't forget 계속 명령문이네요. 잊지 말아라. Don't forget 잊지 말아라. To flush the toilet 변기에 물 내리는 거 잊지 말아요. Don't forget 잊지 말아라. To flush the toilet 변기에 물 내리는 것. 이렇게 flush 하면은 물을 내리다라는 하다시죠. 하다시 앞에 to 붙이면 알죠? 네 가지 뜻. 물 내리다 앞에 to를 붙이니까 물 내리는 거, 물 내리기 위하여, 물 내리기 위한, 물 내려서 뭐뭐 해서였죠. 하다시 앞에 to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잊지 말아라고 했잖아. 잊지 말아라. Don't forget. 잊지 말아라. To flush the toilet 하는 거, 변기에 물 내리는 거. 안만 길어봤자 그거 잊지 말아라 말이요. Don't forget it. 그거 잊지 마. 그거 뭐. To flush the toilet 하는 것. 자,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 뭐 지하철에서 drink soda 하지도 말고 eat anything 하지도 말고 don't feed birds in the park 하고 그다음에 뭐 변기에 뭐 내리는 거 잊지 말아라. 이런 것들 위반할 시에는 you will have to pay. 너는 내야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넌 내야만 할 거야. You will have to pay a fine. Fine은 참 희한한 단어예요. Fine은 어떤 시로 쓰이면요? 어떤 좋은, 멋진, 괜찮은 이런 뜻이에요. I'm fine. How are you? 뭐, 너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I'm fine 이렇게 하면, 나 좋아, 괜찮아, 잘 지내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fine이 이름씨로 쓰이면 명사로 사용되면 이게 벌금이란 뜻이에요, 벌금. 자, 벌금이 좋진 않은데 뭐 되게 안 좋은 뜻과 좋은 뜻을 다 가지고 있네요. 여기에 어가 있죠. 하나라는 뜻이니까 이거 하나 뒤에는 이름씨 오죠. 어떤 것이 오죠. 그러니까 벌금을 내야만 할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You will have to pay a fine. 너는 벌금 내야만 할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지니가 뭐 알려줘서 thank you 이런 뭐 싱가포르의 rules와 코리안 rules가
규칙들이 서로 디퍼런트하다라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알려줘서 땡큐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예, 필요한 것들 필기들 하셨죠? 그럼 중요하게 설명할 것들 뭐냐?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던 I'm going to travel, travel 여행하다라는 하다신데 앞에 be going to 쓰면 여행할 계획이다라는 대답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 하면 이거는 어떤 것이죠? 겉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이시죠. 근데 여기 앞에다 to를 붙이면 요거는 무엇이었습니다. 무엇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싱가포르는 무엇 싱가포르 그랬는데 요 앞에다 to를 붙이니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고 있죠. 어디로 싱가포르로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should be careful 이 부분이죠. 저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세 번째 무슨 시 양념시죠. 양념시 양념시고요. 그 다음에 careful은 조심하는 이라는 어떤 시죠. 조심하는 조심스러운 이라는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뭐를 붙여야지 하다시 된다. 이와 같이 be를 써야 되고 양념시 뒤에는 be 동사가 am, is, are 원래 you랑 같이 쓰는 건 are죠. 하지만 양념시 뒤니까 원래 모습인 B가 되어서 이렇게 합쳐서 너는 조심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ecause 이거 뭐라고 했었냐면 이거 접속사라면서 우리가 배웠어요. 접속사 뒤에 누가다가 이렇게 있죠.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 다르다라는 뜻이죠. 이 부분 거기에 있는 there에 있는 some rules가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자를 떼버리고 다르다에서 다자 떼버리고 because가 가지고 있는 뜻인 때문에를 붙이니까 거기 대열에 있는 some 싱가포르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만 된다라는 말이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 뭐가 있느냐?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던 하다시 앞에 to입니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되는 거,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그다음에 will have to는 이 will도 미래를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미래를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have to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라고 해요.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이거 해야만 한다라고 쓴 거예요. 요렇게 합치면 미래에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의무를 표현할 때 요렇게 씁니다. will have to 뒤에 하다시 pay 뭐 내다, 돈을 내다 이런 뜻이죠. 요렇게 합치니까 내야만 할 것이다. 요런 부분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일단 여기에 있는 우리가 문장의 세 가지 종류들 한번 쭉 파악해보고 갈까요? 문장의 세 가지 종류들. 지금부터는 형광펜으로 누가다 부분을 표시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보면 I'm going to travel. 난 여행할 것이다. 세 가지 문장 중에 be 동사죠. 그다음에 I'm excited. excited가 신난이라는 어떤 시니까 앞에 be 동사 붙여서 be 동사죠. 뭐 be 동사인 건 초록색으로 하고 뭐 다른 건 뭐. 그다음에 이건 다른 색깔 해야 돼. 이건 문장은 아니에요. Good for you. 뭐잘 됐구나 이런 뜻이지만 그다음에 이 부분은 you should be careful이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시죠. 양념시. 양념시 뒤에 carefully 어떤 시니까 요렇게 합쳐서 조심한다라는 하다시 만들고 양념시 뒤에 썼습니다. 넌 조심해야만 해. 오케이. 그다음에 다시 요거는 비동사니까 초록색.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 다르다 이러고 있죠. 앞에 because라는 접속사 붙여서 다르기 때문에로 바꿔놨고요. 또 be 동사네요. What are the rules? 그 규칙들이 뭔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일반 동사 하다시죠. 하다시 두죠. 근데 하다시로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입니다. 마시지 마.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까지 칠하면 안 되죠. 마시지 말라 또는 먹지도 말아라. 여기에 don't가 생략됐다고 했었죠. 먹지 말아라. 하다시 문장이고요. 또 하다시네요. 그리고 먹이 주지 말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또 잊지 말아라. 이러고 있네요. Don't forget. 잊지 말아라. 명령문들이고 하다시로 시작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요거 문장이죠, 그쵸? 문장인데 무슨 색깔이겠어요? 그쵸. 양념시 들었으니까 you will have to pay. 너는 내야만 할 것이다. 양념시 들어있는 문장이네요. 요런 것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들 좀
자, 이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도 필요한 것들은 꼭 필기하세요. 자, 여기서는 미래에 할일 표현하기 하기로 했죠.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또는 미래라고 해도 되겠죠. 앞으로라는 말보다는 뭐 미래가 낫겠네요. 미래에 할 일을 표현할 때 우리말로는 뭐뭐 할 거야, 뭐뭐 할 계획이야, 뭐뭐 할 예정이야, 뭐뭐 할 것이다 같은 표현을 하면 되죠. 이것을 미래 시제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영어로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누가, 내가, 언제, 매일, 무엇을, 아침을 뭐 한다, 하다. 누가다 해서 요거랑 붙여놓겠죠. 내가 먹는다. 영어 표현에서는. 자, 근데 이런 표현. 지금 있는 거, 난 매일 아침을 먹는다. 이런 표현이죠. 자, 이런 표현은 현재 나의 습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시제? 현재 시제로 표현하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을 먹는다는 영어 표현을, 아,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누가다, I got eat 한다, what, breakfast를, when, every day. 그래서 여기 누가다 이렇게 만들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안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 쉬고 두가 들어있으니까 현재 시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런 표현을 한다고 봅시다. 오케이. 나는, 맞아, 누가, 내가, 왜, 저녁 식사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y.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고기를, 뭐 한다? 여기 하다시 덩어리고요. 먹을 예정이다. 뭐 고기는 meat이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로서라는 말은 for dinner입니다. 자, 그럼 이런 표현은 미래에 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뭐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는 먹을 예정, 여기도 똑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다 부분이 붙어 있죠. 영어에서는. 그럼 여기에 앞부분에 내가 먹을 예정이다라는 표현은 I am going to eat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be going to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going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원래 go의 뜻은 가다죠. 그리고 going의 뜻은 두 가지, 가는 중인, 가는 것. 뭐 그러니까 I'm going, 만약에 여기에 이런 게 없다. 이런 게 없다. 이게 없어. 그러면 I'm going의 뜻은 나는 가는 중이야. 이런 뜻이에요. 난 가고 있는 중이야. 이런 뜻이야. 근데 이 뒤에 going 뒤에 to를 붙이고 to 뒤에 하다시 이렇게 쓰면 이거는 이제 가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할 예정이다라는 뜻이 됐고요. 왜냐하면 이 뒤에 하다시가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예정이다. 그다음에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오면 되겠죠. 뭘 먹을 예정인데? 미트를. 또 그다음에 왜? for dinn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먹을 예정이야. 뭘 먹을 예정인데? 고기 먹을 예정이야. 왜 먹을 예정인데? 저녁 식사로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래를 표현할 때는 또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봤던 뭐가 있고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있다 했죠. be going to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표현이 된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be going to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게 be going to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be going to가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라는 뜻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to 뒤에 하다시가 아니고 어떤 장소가 오는 경우라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I'm going to 해놓고 To the market의 뜻이 그 시장으로란 뜻이죠. To the market의 뜻이 그 시장으로란 뜻이니까 얘는 6가지 질문 중에서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I'm going to the market의 뜻은 뭐겠어요? 나는 가는 중이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디로 그 시장으로.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비동사 있는 문장이니까 Where are you going? 한 거예요.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고 있어? 그랬더니 I'm going to the market. 됐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문장. I'm going to go 했네요. I'm going to go to the market. 자, 이번에는 똑같은, 요까지 똑같죠? 위에 거랑. 여기 똑같죠? I'm going to 똑같은데, 여긴 to 뒤에는 어떤 장소가 왔고요. 이번에는 to 뒤에 하다시가 왔죠. 이렇게. I'm going to go. 됐습니까? 그럼 끊어 읽기는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부분까지 하니까. 요렇게 끊겠죠, 이번에는. I'm going to go. 그 다음에 to the market. 위에 똑같네요.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온건 똑같죠.
그럼 이번에 I'm going to go to the market의 해석은 뭐겠다? 나는 가는 중이다가 아니고 나는 go 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네요. To the market은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I'm going to the market은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I'm going to go to the market은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미래 시제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미래의 일을 얘기할 때 쓰는 방법은 be going to 이외에 양념시 will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will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의 양념시이기 때문에 will 뒤에 하다시를 do가 들어있는 형태라 해줘. do가 들어있는 형태. 그걸 원래 모습이라 해줘. 원형. 동사의 하다시의 원형. 동사의 원형으로 사용한다. 오케이. 그럼 예를 가지고 몇 가지 문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는 거기에 간다라는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얘도 끊어읽기 하면 누가 어디에 하다 나왔죠? 그러면 그가 간다라는 표현은 he가 goes 한다.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시 does죠. 그다음에 거기에 there, he goes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뭐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es he go 하면 되겠죠. 어디로 그는 가니? where does he go 했더니 he goes there. 자, 이거는 요런 걸 보고는 뭐라고 한다? 요런 걸 보고는 현재 시제라고 해요. 현재 시제는 하다시를 사용한다면 현재 시제 하다시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다시 들어있을 땐 do나 does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현재 시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는 거기에 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 했습니까? 그러면 그가 갈 것이다라는 표현 먼저 시작하죠. 그렇죠? 그럼 그는 갈 거야라는 표현은 he will go 합니다. he will go there. 그래서 will이 양념시니까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do가 들어있는 형태나 am, are, is는 be로 쓴다 했죠. 원래 모습은 be. 그랬을까? 여기는 위에는 이렇게 does가 들어있는 형태지만 여기는 he will go, 그가 갈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will과 be going to의 차이점은 will은 그냥 막연하게 뭐할 거야, 뭐할 거야, 뭐할 거야 뭐 이런 느낌이라면 be going to는 그보다는 좀더 will보다는 좀더 계획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뭐할 계획이야 이런 느낌이 be going to의 느낌입니다. 자, 그럼 배운 내용들을 응용해서 몇 가지 묻고 답하는 문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내일 무엇을 할 계획이니? 이렇게 묻네요. 그렇죠. 자, 미래에 할 일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what으로 시작하겠네요. 이게 딱써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무엇을 what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계획을 묻고 있으니까 be going to를 쓰면 되겠죠. be going to. be going to를 쓰면 되는데 그럼 be going to를 사용하면 요 표현할 때 be going to를 쓸 건데 이건 be 동사도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 들어 있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what are you going to 뒤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다시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하다가 뭔지는 잘 알죠. do죠. what are you going to do? 그다음에 tomorrow 이렇게 하면 내일 무엇을 할 계획이니? 무엇을 what are you going to do 할 계획이니? be going to 여기 있죠. be going to 묻기 위해서 are가 be 동사가 앞으로 가요. are you 만들었고요. are you going to 뒤에 하다시 do를 넣었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어떻게 되냐? 누가 내가 언제 내일 어떻게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친구들과 함께 뭐할 계획이다? 놀 계획이다. 오케이. 그러면 난놀 계획이야. 그럼 I 줄여서 쓸까요? I'm going to play.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play 넣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with my 나의 친구들과 함께 friends 내일 tomorrow.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I'm going to play. 놀 계획이야. How? 어떻게 놀 건데?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함께 tomorrow. 내일. 오케이. 또 다른 표현. 그녀는 축구를 할 예정이니? 라고 묻네요. 축구하다가 play 사커고 play가 하다시네요. 그녀는 축구할 예정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계획을 묻는 거죠, 이거? 계획? 계획 묻는 거니까 will하고 be going to 중에서는 be going to 쓰면 되니까 is she going to play soccer?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있죠. 비동사 있으니까 비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 going to를 쓰면 비 동사 있는 문장이니까 is she 하면 묻는 말 되겠죠. Is she going to play soccer?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야, 그녀는 축구할 예정이 아니야. No, she isn't going to play soccer.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표현. 너나 도와줄 거니? 자, 이건 계획을 묻는다기보다는 뭐뭐 할 거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 표현은 뭘 쓰는 게 좋겠다? 이런 표현은 계획을 묻는 게 아니고 해줄 거야? 라고 그냥 묻는 거니까 will을 쓰는 게 좋겠고 will은 양념시죠? 그러면 양념시가 앞으로 먼저 나와야겠죠. 이거 will you help me? 하면 되겠죠. will you help? help가 하다시고요. 그쵸. help가 하다시고 자, 묻는 말이 여러분들 어렵다면, 네가 나를, 요거부터 먼저 만든다고 생각해볼까요? 자, 네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표현은 이렇게 됐겠죠. 누가다, you will help다, 누구를, me 이렇게 됐겠죠. you will help me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거는 누가다 표시하면 이렇게 되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식 will이고요. You will help 하면 너는 도와줄 것이다 합니다.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묻는 말이니까 여기에는 예를 들어 보내서 Will you help me 하고 Will you 하면 묻는 느낌 드니까 물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Will you help me? 너가 도와줄 거야? 이렇게 묻는 거네요. 오케이, 묻지 않는 말 You will help. 묻는 말 Will you help? 맞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거절하네요. 바빠서 못 도와준대요. 오케이, 그러면 No, I will not. 양념치 뒤에 not 넣으면 하지 않을 것이다가 되겠죠. I will not help you 한 다음에 내가 현재 바빠. I'm busy 하면 되겠죠. 자, will not은 뭐로 줄여 쓸수 있냐? I want로 줄여 쓸수 있어요. I won't help you. No, I won't help you. I'm busy. 됐습니까? 자, 다음 표현. 그는 무엇을 피자를 뭐 한다? 만든다. 자, 이런 표현을 보고 뭐라고 한다 했어요? 이런 건 현재 시제라 했죠. 그러면 여기서 그가 만든다라는 표현부터 할 거고, 그가 만든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시고 does죠. he니까. he가 makes 무엇을 피자. he makes pizza.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표현. 그는 피자를 만드니? 자, 그래서 그가 만든다가 he makes니까 그는 피자를 만드니? 이것도 똑같이 현재 시제죠. 현재 만드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번엔 위에 이게 그가 만든다란 표현이 이렇게 돼 있고 하다시 does니까 does he make pizza? 이렇게 묻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다음 표현은 그는 피자를 만들 것인가요? 라고 묻는 거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그쵸? 바로 묻는 말 만들기 힘들어 하시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는 피자를 만들 것이다. 만든 다음에 그는 피자를 만들 것인가요?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누가다는 누가 그가 뭐 한다? 만들 것이다. 요거죠. 그러니까 그는 만들 거다라는 표현은 he will make 하면 되겠죠? 양념시 뒤에 하다시가 원래 모습이니까 위에 여기에는 왜 선생님 여기는 왜 makes인데 여기는 왜 make예요? 여기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does니까 he, she, it이 하다시니까 아무 때나 does 들어가는 건 아니죠. he, she, it일 때죠. 그러니까 does 들어간 거지만 이번에 이런 표현 그는 피자를 만들 것이다라는 표현은 세 번째 문장의 종류인 양념식 뒤에 하다시의 원래 모습이잖아. You make pizza 이러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에 누가다 이렇게 생겼죠? 묻는 말은 그는 피자를 만들 건가요? 라고 묻고 싶다면 표시는 없애는 게 낫겠다. 그렇죠? 자, he will make pizza를 묻는 말로 바꾸면 will he make pizza?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는 피자, 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will he make pizza? 그랬더니 아니야, 그는 피자를 안 만들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면 no. He, 자, 줄임말로 해볼까요? He won't make pizza. 이렇게 하면 되겠죠. No, he won't make pizza. 안 만들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요. 여기에 will, you will have to는 해야만 한다 했죠. 근데 will 붙이니까 내 해야만 할 것이다고 뒤에 pay 돈을 내다 놨으니까 요게 you will have to pay가 너는 돈을 내야만 할 것이다. 뭐 벌금을 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됐고요. 또 다른 부분에 또 미래에 대한 얘기는 I'm going to travel 계획 말하고 있죠. 여행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여기에 이 have to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하는 방법. 오케이. 자, 그래서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의무 표현이랍니다. 의무 표현. 자, 그래서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할 때뭐 약간씩 이세 가지 방법 알려드릴 건데 약간씩 좀 느낌은 다르지만 어쨌든 뭐 여러분들 일단 비슷한 표현이다. 이세 가지 지금부터 배우게 될게세 가지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양념시 뭐를 사용하거나 양념시 should나 must를 사용하거나 얘들이 should, must가 양념시고 양념시 뒤에 하다시 쓰는데요. 얘들이 해야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거나 또는 have to 또는 does가 들어있는 has to 뒤에 하다시를 써서 have to go 이런 것도 have to go, has to go 이렇게 하면 가야만 한다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냐, 뭐 언제 만나봤냐면 뭐 화요일 날 나는 모든 뭐 베이스를 청소해야만 했었습니다라는 문장. Tuesday, I had to clean all my bases 할때 만나봤었어요. 뭐 그게 지나간 과거를 그때 지난주 화요일 날나뭐 all the bases를 클린해야만 했었어 이런 거 했을 때 만나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had to입니다. 자, 그래서 should와 must도 양념시이기 때문에 뒤에 하다시를 원래 모습대로 do가 들어있는 형태 또는 be 이런 것들을 쓰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하다시의 원래 모습 또는 be 동사는 be의 형태로 do가 들어있는 형태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면요. 여기에 he goes there.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뜻을 쓰면 뭐, 그는 간다. 예.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고 한다? 현재 시제라고 하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더즈죠. 근데 여기다가 예를 가지고 그는 거기에 가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He has to go there. 그러니까 has to. has to나 have to라 했죠. have to는 do, does, do가 들어있는 형태고 그다음에 has to는 does가 들어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그가 가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니까 he has to go 해서 그는 가야만 한다. has to go 어디에? 거기에. 이거는 현재 시제이긴 한데 뭐 표현이다? 의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he has to go. has to 뒤에 하다시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되니까 선생님 여긴 goes인데 여기는 왜 go예요? has to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he has to go there랑 같은 표현 어떤 게 있다? 이런 게 있겠죠. he must go there. 이것도 마찬가지 위에 거랑 뜻이 똑같습니다. 그는 거기에 가야만 한다라는 뜻이고요. must가 양념시니까 양념시 뒤에 go, to가 들어있는 형태 그대로 썼습니다. 오케이. 그 외에도 또 이런 표현도 있겠습니다. He should go there. 그는 거기. 이것도 뭐 우리말로 뜻을 쓰라 그러면 이것도 뭐 그는 거기에 가야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거기 가야만 돼. 근데 조금 느낌은 좀 달라요. must를 썼을 때랑 should를 썼을 때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뭐 should를 썼을 때는 뭐좀 충고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must를 쓰면 야, 너 이거 go there 안 하면 뭐 벌금 내야 될지도 몰라. 뭐 이런 느낌. 벌 받을지도 몰라, 혼날지도 몰라, 뭐 이런 느낌입니다. should는 좀 충고하는 느낌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 하나 볼 건데요. 자, 이런 거. He will have to go there. 이런 거. He will have to go there는 그는 거기에 가야만 할 것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얘 뜻을 쓰면, 그는 가야만 할 것이다. there. 인데 이거는 무슨 시제고 미래 시제, 미래 시제죠. 우리 미래 시제 이번에 배웠잖아요. 미래 시제인데 have to까지 썼으니까 미래 시제 의무 표현이니까 가야만 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말들을 만나면서 우리말들을 영어로 표현해 보는 연습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는 어제 그것을 청소했었다. 과거에 했던 일을 그냥 얘기하네요. 그렇죠? 누가다? 나는 청소했었다. 그럼 이 표현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겠습니까? 하다시 디드죠. 그렇죠? 그 청소하다라는 하다시가 있으니까. 그래, 누가다? I cleaned. 무엇? It. 언제? Yesterda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I cleaned it yesterday. 하다시 디드죠. clean이라는 하다시 청소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자, 그럼 또 다른 표현. 나는 어제 그것을 청소해야만 했었다. 과거의 의무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다는 나는 청소해야만 했었다. 요 부분이죠.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I had to clean it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글씨체가 다른지 좀 보기가 싫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ad to 뒤에 하다시 오니까 해야만 했었다가 됐죠. I had to clean it yesterday. 오케이, 또 다른 표현 이거 볼까요? 나는 오늘 그것을 청소해야만 돼. 나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해야 되는 거. 현재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리고 글씨체가 또 마음에 안 드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오늘 그걸 청소해야 한다는 표현은 일단 뭐 요거를 응용해 볼까요? 요거?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had to는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 여기는 do가 들어가 있는 형태. I have to clean it today 이러면 되겠죠. 뭐 이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뒤에 하다시 clean it today 이런 것도 있고요. 또 I should clean it today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뭐 요거 두 개는 요거랑 요거는 뭐 거의 똑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약간 충고하는 그런 느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입니다. 뭐 어쨌든 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 그는 내일 거기에 가야만 할 것이다. 오, 이거 미래 의무네요. 미래 의무. 예, 그러면 he will have to go there tomorr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미래일이니까 양념치 will 썼고, will 뒤에는 하다시 do가 들어있는 형태 have to 썼고, have to 뒤에 또 하다시 원래 모습. he will have to go. he will have to go 했듯이 미래에 해야 고라는 행동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He will have to go there tomorrow.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는 오늘 거기에 가야만 한다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뭐 요거 요순 요 요거랑 같은 순서대로 써볼게요. 뭐 여기에다가 요거를 응용해서 그는 오늘 거기에 가야만 한다는 표현은 일단 he니까 또 does가 들어와 있는 형태 해야 되겠죠? has to go there to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 has to go there today. 그 다음에 이제 must를 쓰면 must는 양념식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he가 왔든 말든 뭐 does가 들어갔든 거 이런 거 아니죠? 원래 모습대로 he must go there today 이렇게 되겠고요. 또는 뭐 he should go there today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를 썼을 때는 요거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써야 되지만 나머지 애들은 뭐 양념치니까 뭐 그대로 양념치 뒤에 하다시 원래 모습대로 이렇게 쓰면 비슷한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해볼까요? 예, 그는 오늘 거기에 간다. 자, 이거는 그냥 현재죠. 그냥 현재. 누가다? he가 goes 한다. where? 그 어디에? 언제? 되겠죠. He go there today.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필요한 것들 필기꼭들 하시고요. 전체 내용 간단하게 다시 보면 I'm going to travel. 난 여행할 계획이야. Where? 어디로? 참, 아 그걸 안 했네요. 잠시만요.
자, 몇 가지 주요 문장들 묻고 답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 싱가포르로 여행 갈 계획이야 라는 이 문장이 있는데요. 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우리말로 어떻게? 바로 여기다 써볼게. 우리말 먼저 쓰겠습니다. 너는 여행할 계획이니가 될 거고, 얘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너는 어디로 여행할 계획이니 묻는 방법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Where. 그다음에 이 부분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죠. 그래서 Are you going to travel?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했더니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나는 신난다에서 신난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excited가 어떤 시로서 신이 난이라는 어떤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우리말로 묻는 말은 너는 어떻니? 라고 물을 거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바로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are you?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죠. How are you? How are you? 라고 물어봤더니 너 어때? 그랬더니 I'm excited. 신나. 그래서 excited가 어떤 시니까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고요. 오케이. 그다음 문장.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에서 너는 조심해야만 된다에서 이 careful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Careful, careful. Careful, careful도 excited하고 똑같이 어떤 시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니? 어때야만 하니 하면 되겠네요. 내가 어때야만 하니? 싱가포르에서 됐습니까? 내가 어떤 상태라야 되냐? 어떤 일이라야 되냐? 이제 careful 이 대답이 듣고 싶다 했으니까 이게 어떤 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How should I be? be 빼먹지 마세요. 됐습니까? 얘가 how가 됐습니다. 그렇죠? how가 돼서 일로 갔고요. 그다음에 you는 i로 바뀌었고요. should가 you 앞으로 여기서는 i 앞으로 하고 be가 남죠. How should I be? 내가 어때야 돼?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How should I be? 됐습니까? How should I be? 내가 어때야만 돼? 그랬더니 어때야만 한다. Careful 해야만 한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치니까 양념치가 앞으로 가네요.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그다음에 다음 거 볼까요? 자,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는 이 자체가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문에서는 why만 있었는데 아까 전에 why 뒤에 뭐가 생략됐는지 얘기했죠.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내가 왜 조심해야 되는데 싱가포르에서 했더니 because some rules. 오케이,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했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Some rules there. Some rules there. 영어로 some rules there가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은 뒤에서 꾸미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고요. 여기에 거기에는 싱가포르에 몇 가지 규칙들이니까 there는 아까 전에 뭐 대신 왔다 했다. In Singapore 대신 왔다 했죠. Because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 from 안만 길어봤자 규칙들이 다르다고 하니까 규칙들이 다르다 했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이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이 뒤에 are 와야 됐어요. 그것들이 달라. 됐습니까? Because they are different. 그것들이 다르기 때문이야.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different 어떤 시기 때문에 어떤 다른이니까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여서 문장 만들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you will have to pay a fine에서는 벌금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벌금은 이건 쉽죠,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내야만 할까요? 이러겠죠? 그러면 a fine이죠. a fine. 영어로 가면 이제 a fine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what a fine은 이름씨니까 이름씨면 what will I have to pay 하면 되겠죠. what will I have to pay? 내가 뭘 내야 되는데 저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요게 누가다 부분이고요. 양념씨 will이니까 will이
I 앞으로 넘어가죠. What will I have to pay? 했더니 you will have to pay요. What에 대한 대답, a fine 이름씨네요. 이렇게 묻고 답하기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하면 내용 파악 잘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면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카톡 보냈을 때 제가 다 채점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해설할 때는 안 하고요. 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I'm going to travel 이네요. I'm going to travel. 난 여행 갈 거야 이 말이죠.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캐나다로.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이겠죠.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어디로 여행 갈 거야? 그 다음에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변기 물 내리는 거 잊지 마. Flush the toilet. 오케이. To 뒤에 하다시 넣어서 여기서는 Don't forget it. 그거 잊지 마. Don't forget it.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 붙여서 네 가지 중에서 겉댔죠. You will. 너는 벌금을 낼 거다. You will pay a fine. 오케이, 벌금 낼 거다. 안 좋은 소리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est title is some rules in Singapore. 하면 되겠죠. Best. 가장 좋은 제목은 몇 가지 규칙들이죠. 몇 가지 규칙들. 어느 동네의 in Singapore. 기억나는 규칙들이 있나요? 기억나는 규칙. Don't drink soda or don't eat anything. 콜라 사이다 마시지 말고 뭐 먹지 마. 어디서? In the subway에서. 또더 있었죠? 두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Don't feed. 그렇죠? 먹이 주던 말라 했잖아. 누구한테? Birds한테. 어디서? In the park. 공원에서. 하나 남았네?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변기 물리는 거 잊지 마. 뭐 그걸로 뭐 벌금까지 내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서 in Singapore 슈던트는 해서는 안 된다겠죠. 너는 해서는 안 돼. You shouldn't drink. 자, in the park네. In the park 공원에서 뭐 하지 말라 했습니까? You shouldn't feed birds. 새들에게 밥 주지 말라고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you drink. 네가 마신대요. Soda 콜라 사이다를. In the subway 지하철에서. You will have to pay your fine이죠. You will have to pay a fine. 너는 내야만 할 거야. pay 해야만 할 거야. a fine 벌금을. have to go to park. 너는 어디로 가야만 할 것이다. 공원으로 가야만 할 거다. 공원 가서 벌 받나? 자, 이 문제 맞으면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면 T, 일치하지 않으면 F입니다. You should eat. 넌 먹어야만 돼. 피자를 in the subway. 싱가포르에서. 그러면 안 되죠. 여기다가 뭐를 해야지 T가 되겠다? 여기 shouldn't 해야지 T가 되죠. 먹어서는 안 된다였죠.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먹어야만 한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You should flush. 너는 물 내려야만 돼. 털에 변기 물 내려야만 되죠. 안 그러면 벌금 내죠.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필기한 것들과 채점한 것 선생님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